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나서 30분 안에 다 빌렸던 것 같아요. 그때만 되면 막 손이 떨리고 막 손톱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떻게 빌어야 될까? 그냥 600, 700밖에 안 빌렸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4천까지 올라왔어요. 아, 이래서 사람들 자살하는구나. 이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구나. 지옥이죠, 지옥. 그 사람 목소리가 꿈에서도 나와요. 정말 만약에라도 잡힌다 그러면 진짜 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이갈고 보고 싶을 정도로 잡고 싶고, 그냥 끝낸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이 뭐 동갑으로 하세요? 이 X가? 알레미가 X! 전화를 안 받자! 너 알아보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해, 개X야. 야, 야, 그냥 입금 하지 마라. 지금부터 X! 내가 다 숙여줄게, 알겠지? 불안당.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것, 돈 갖고 장난치는 거구나. 이래서 사채라는 게 진짜 꿀단죠. 불한당.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법 사채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급전, 소액, 개인돈이라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이렇게 사채 광고가 쏟아집니다. 신용등급도 담보도 필요 없다는 이 사채 시장엔 이미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신종수법이 등장하면서 20, 30대 청년 세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 관련 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중반의 박준수 씨. 하루 평균 13시간,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방 한 칸짜리 월세집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양말이랑 속옷하고 겨울 가을에 입는 옷 세 개, 이렇게가 전부. 요 옷이 전부세요? 네. 냉장고에는 뭐 없고요. 뭐 물이랑 그런 거 없고. 아, 냉동실에도 아무? 네. 안에 뭐가 채워져 있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물이랑 음료수 하나, 둘, 그게 끝이에요. 20살 이후부터 지금까지 형편이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바로 그 무렵 불법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진짜 맨 처음에는 20만 원 빌려서 일주일 뒤에 30만 원 빌렸는데, 처음에는 얼떨떨했죠. 이게 뭐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는 몰랐고. 처음 20만 원은 네. 빌리셨어요? 그때가 취직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었어요. 근데 월급 날까지는 3주가 남았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없으면 제가 굶으니까. 그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대로 살기가 좀 형편이 저를 도와주실 만큼 그렇지도 않으셔가지고, 뭐 친구들도 다 대학생이고 그때 제가 22살인가 23살이었는데 대학생이고 돈도 별로 없으니까. 인터넷에 대출을 검색하자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쏟아졌습니다. 빌리는 거 쉬워요. 그냥 연락하면 바로 돼요. 그거 엄청 많아요. 그는 가장 규모가 커 보이는 대출 중개 사이트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조건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뭐 이게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채인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대충 30만 원 빌려서 50만 원 갖고. 빌리기는 쉬워도 갚기는 어려운 불법 사채. 그 시작은 이른바 3050으로 불리는 대출입니다. 30만 원을 빌리면 6일 뒤엔 50만 원을 갚는다는 뜻인데 단 일주일 동안 이자만 20만 원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이율 20%. 법대로 하면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하루 이자는 163원. 3050 대출은 하루 3만 원이 넘습니다. 연이율로 계산하면 무려 4,000%입니다. 일주일과 2주일 단기간에 걸쳐서 원금의 절반 이상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이자 명목으로 가져간 행위 자체는 우리 법제상 대부법 또는 이자 제한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연 20%를 초과하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무슨 문자가 계속 오는데. 네. 무슨 문자예요? 이거 돈 갚으라고. 조금이라도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에 시달립니다.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채업자의 문자는 1분 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채업자 마음대로 붙이는 연체료입니다. 시간당 연체료 10만 원이면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는 240만 원이 됩니다. 연체료 때문에 갚아야 할 원금도 늘어나자 그는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 갚고 또 이걸 갚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총 8군데 더 됐을 거예요. 총 빌린 거는 최소 한 7천만 원 이상. 여보세요? 인터뷰 도중에도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입금할게요. 지금은 하고? 제가 지금은 안 돼가지고. 먼저 서울에서 이체 사업 낼 거 아니야. 내한테 물어놨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런 전화에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런 전화를 계속 받으세요? 매일 받아요. 네. 이런 전화를 매일? 이 사람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폭언이나 강요는 법으로 금지된 추심 행위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박 씨의 직장에도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게 좀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거기에 뭐 제 이름으로 그걸 또 넣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리게 한 거.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신고도 안 됐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보신 네. 거네요? 네, 몇 번 해봤어요. 잘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 원금을 갖고 나서 경찰서 오세요.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게 왜 빌렸어요? 사채의 늪에 갇힌 그는 돈이 생기는 대로 사채업자에게 보냅니다. 월급 190여만 원 가운데 150만 원이 빚 갚는 데 들어갑니다. 그에게 평범한 일상은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거의 라면? 라면이죠. 두 끼를 안 먹죠. 오늘도 한 끼만 먹었고요. 지금도 빚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면은 혹시 어디? 라면도 지금 따로 사놓은 건 없고요. 필요할 때만 가서 사고. 당장 오늘 하루도 견디기 힘든 청년에겐
미래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원망스러운 거죠. 저도 돈을 갚아야 되는 책임은 있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계속 커지더라고. 저희 제작진이 취재 중 만난 불법 사채 피해자 30명 가운데 24명이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용한 불법 사금융업체는 평균 20곳. 대부분 20, 30만 원의 소액 대출로 시작했지만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져 빚은 평균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 연이율 20%가 넘는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원금과 법정 최고이자를 더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갚았다면 그 즉시 대출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런데도 왜 채무자들은 불법 사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30대 김다희 씨가 사람 많은 거리에 나온 건 오랜만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사람들을 마주치는 게 두려웠다고 합니다.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거의 3개월 정도 나온 거죠. 밖에 나오지를 않으니까. 제가 했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가정주부였던 다희 씨는 지난해 이혼 후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보증금 넣고 인테리어하고 물건을 뭐 하느라 돈을 다 쓴 거예요. 왜냐면 보증금만 3천만 원이니까. 다 오픈시켜 뭐하고 하니까 솔직히 몇십만 원이 적는 거예요. 세 군데를 35억씩 빌렸어요. 그중에 하나가 그 나부장이라고 했죠.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나부장은 사실 악명 높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원금 90에 1,300만 원 정도 썼으니까 이자만 1,21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가게가 잘 된 덕분에 밀리지 않고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연말 무렵 돈이 필요해진 그녀가 추가 대출을 요청하자 나부장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100짜리다. 100짜리고 10만 원씩 10분만 갚으면 돼. 근데 이게 너 안 쓰는 돈만 있으면 통장을 좀 줘라. 이자도 없이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말에 통장과 카드를 넘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직원이 와서 위에서 뭐 시키면 어떡해. 뭔데요? 또 뭔데요? 네. 미안한데 나체단이랑 보내줘라. 나체단이에요? 그러니까 대포통장으로 뭐 이렇게 되고 싶어? 뭐 이러니까 얘가 내 통장 명의가 얘한테 있으니까 얘가 또 대포통장 신고할게 이러면 내가 명목으로 빌려주고 100만 원 받은 거니까 아 이게 잘못됐구나. 대포통장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결국 다희 씨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부러진 채로 상체만 하나, 얼굴 무조건 얼굴은 다 나오고 나중에는 승희가 이제 점도 못 보이는 거. 앉아서 다리를 벌려서 조용 부위가 자세하게 보이게끔 나오라고 아크릴판에다가 펜으로 형광펜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라. 구체적인 자세까지 지시했던 나부장. 하지만 다희 씨는 그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나한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심지어 나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거에 대한 영역까지도 지금 이 사람이 쥐고는 흔들고 있잖아요. 이 상황을 나의 능력으로도 헤쳐나갈 수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다라고 판단돼 버리면 예, 그때부터는 극도의 무기력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착취물을 이용한 신종 추심은 사채업자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상환 날짜가 돼서 상환을 못 갚고 연체가 되게 되면 아 그럼 봐주겠다. 그럼 연체 이자를 탕감을 해줄 테니 너 이제 나치 사진이나 이제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라. 이건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을 테니 대신 그렇게 보내주면 저희 이제 연체 이자나 원금까지도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거죠. 나부장은 다희 씨의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가족, 친구, 거래처 사장들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 채무자를 가장 두렵게 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이 이제 다 간 거예요. 남자들한테도 가고
거래처 사장님들한테 가고 지인들도 지인들이지만 저는 그게 제일 겁났어요. 이 아들한테 내 사진이 간다는 거에 애기한테만 사진 보내지 말아라. 아니 아직 어리다.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뭐 네 아들 학교에다가 사진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한다고 그 해주겠다고 막 나한테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 막 진짜 막 어떡하냐 울고 막 했는데 가진 욕설 하면서 뭐 시키는 거 다 해 그럼 죽어 돈 주고 그냥 죽어 뭐 네가 죽으면 내가 네 장례식장 가갖고 부조금해서 내 이자 갖고 갈 테니까 죽어라. 다희 씨의 친구 역시 개인 메시지로 그녀의 사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받았고 저희 사촌 형도 받았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지인 중에서 받은 사람만 다섯 명이 뒤에서 그 사진이 어디에 풀릴지도 모르고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지금도 속이 막 열불 철불이 나요. 피해자의 사진이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통 팔죠. 악용을 하죠. 예. 판다는 거는 그거를 어디다가?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이제 부업이라고 하죠. 부업식으로 해서 또 받아서 팔고 하는 거죠. 나부장의 성착취 추심으로 그녀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거래처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되면서 가게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지 못한 옷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았습니다. 다희 씨는 나부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내 인생 바닥을 치게 만든 사람인데 더 이상 뭐가 무섭겠냐. 나는 죽게 죽더라도 그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다희 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3개월 동안 나부장이 벌어들인 수익은 얼마나 될까. 채무자로 보이는 인물은 87명. 이들이 입금한 돈은 1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나부장 측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계좌에는 정기적으로 돈을 옮긴 흔적도 있었습니다. 이 통장에서 하나의 계좌로 빠져나간 돈만 5천여만 원. 나부장에 대해 아는 것은 그가 사용한 전화번호 4개뿐이었습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모두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이미 사라진 번호였습니다.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업자들은 이제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도 연락을 취할 때도 이미 대포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차피 이제 그 휴대폰 대포폰을 그냥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다희 씨에게 사진을 요구한 사채업자는 또 있습니다. 김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성관계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잠자리도 하라고 이자도 내가 달라고 하니까 사진만 하면 안 되지 집으로 와 몸으로 떼어 그럼 내가 인정할게. PD수첩은 김 부장이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사채업자를 수소문한 끝에 그의 거처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김 부장 혹시 아니세요? 저 아까 전화했던 MBC 혹시 맞으신 거죠? 그걸로 사용을 했었죠. 설득 끝에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채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묻자 내가 당시 돈을 보내라 이걸로 거룩방하겠다 그런 것도 없는데 오히려 가입자들 중에 여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자리를 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꿈을 보이고 다 먼저 자신은 성착취 추심은 하지 않는다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추심은 안 하는 네. 그거는 하는 순간 끝이에요. 사진 보내라고 한번 만나자.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거 내가? 그런데 다희 씨 얘기를 꺼내자 김 부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차용증을 보내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받은 거는 이거고요. 이름까지 보냈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 결국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야, 나도 그러면 확실히 안전빵으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로 달라고 했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 안 좋은 직업이긴 하죠. 축복도 아니고 부적도 아니고. 근데 불법은 아니다. 뭔가 그 경계가 있지 않을까요? 완전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선생님 지금 만약에 돈 빌려대면 쓰실 거예요? 저요? 왜요? 아니까. 성착취 추심의 피해자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 이 건물에 전화했습니다. 근데 약속 지킬게요. 하루 12시간 배달 한 건당 4천 원을 받는 성민 씨는 배달 대행 기사입니다. 음식점 창업에 실패하면서 생긴 빚 3천만 원을 해결하려다 2022년 여름 하 실장을 알게 됐습니다. 하강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난 저한테 이제 나체 전신 동영상을 요구를 했죠. 찍을 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돈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찍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보내고 나자마자 나 미쳤구나. 내가 진짜 하다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죠. 하 실장은 성민 씨의 신상과 사진을 배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하루에 3만 원씩 매일 줘라. 한 번에 갚으면 그때 채무를 종결시켜주고 사진도 지워주겠다. 다리를 타고 이제 한강대교 성수대교를 건너서 출근을 하는데 오토바이랑 같이 그냥 저 난간에 부딪혀서 내가 떨어져 버리면 그럼 더 이상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갈 텐데 뭐 그때 하은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네가 죽어도 네 나체 사진이랑 나체 동영상은 네 지인들한테 다 뿌려지게 될 거야. 죽고 싶으면 죽어도 돼. 난 그것만으로도 돼. 하 실장은 SNS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지난 2월 경찰이 해당 조직을 검거하면서 밝혀졌습니다. 29살 박모 씨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부상 드러난 범죄 수익금은 약 6억 원. 확인된 피해자만 2,500여 명에 이릅니다. 모두 6명으로 이루어진 하실장 조직. 행동 강령은 무자비했습니다. 저희가 대화 내역에 보면 이제 나체 추심이라든가 채권 추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끝까지 추심해서 받아라. 죽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해서 받아라. 수사 결과 하 실장 조직원의 대부분은 20대였습니다. 중간관리책도 이제 20대 초반이고 총책이 나이가 제일 많긴 한데 이제 뭐 만으로 29살이니까. 근데 요즘에 추세가 다 어립니다. 채무자분들도 이제 어리지만 대부업자들도 이제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어떤 이제 쉽게 버는 거를 이제 자기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쉽게 벌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한번 젖어들었기 때문에 쉽게 아마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잘. 취재 도중 만난 정 씨. 그도 한때 사채로 고통받던 채무자였습니다. 하루하루 빚을 갚아가던 어느 날 자신에게 사채업자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거 올라와라. 일 시켜주겠다. 그래서 갔더니 걔네가 그랜저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저를 태우고 오피스텔로 간 거죠. 그를 따라 들어간 오피스텔 안에는 20, 30대 남자 4명이 숙식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추심팀이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욕을 시작해요. 새벽 한 4, 5시까지. 근데 저랑 비슷한 애기 있는 애아빠한테 저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욕이랑 너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린다. 초등학생 13살 애한테 전화해서 욕하고 있고.
네 아빠 지금 죽이기 전에 자기가 전화하라고 하고 수천 명한테 매일 그러고 있었던 거였죠. 그들 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걔네를 딱 봤을 때, 딱 만났을 때 맨날 저한테 욕하던 애가 한살 어린 애였고 솔직히 그냥 너무 평범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눈물 흘릴 뻔했어요. 아, 내가 이런 애들한테, 이런 애들이 내 자식한테 욕하고 그랬던 거였구나. 무엇보다 죄의식이 전혀 없던 그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됐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을 때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전화를 했더니 진짜 장례식장이어서 얘네들이 진짜 이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전화도 해봤었어요. 걔네는 자기 핸드폰에 그냥 사고자 하고 느낌표, 그냥 사고자라는 게 돈을 못 갚았다 이 사람 하고 마는 거잖아요. 그냥 다 돈으로 봐요. 27만 원 못 벌었다. 더는 견딜 수 없던 그는 일주일 만에 오피스텔을 탈출했습니다. 탈출 전 그는 이른바 수금팀과 함께 현금 지급기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CD기 밭이라고 있어요. CD기가 막 수십 개씩 붙어있는데 전방 한 50m만 걸어도 그럼 거기를 그냥 한 바퀴 싹 도는 거죠. 매일 옷도 다르게 입어야 되고 모자는 무조건 써야 되고 마스크 무조건 해야 되고 매일 신발 다르게 신어야 되고. 벌어들인 수익은 조직의 윗선과 나눠 가졌습니다. 얘네도 20만 원에서 자기네들이 7만 원 받는 거예요. 13만 원을 부장이 갖는 거고 100명을 수금을 했으면 7만 원씩 100명한테만 갖는 거고 이 사람은 13만 원씩 100명한테 받는 거잖아요. 원금보다 많은 연체료, 채무자가 내는 살인적인 이자는 고스란히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익이 됩니다. 채무자 한 명 한 명을 협박하고 괴롭힌 대가로 돈을 받아낼 때마다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최소 1,500만 원. 최고 많이 벌었을 때 한 달에 얼마? 6천만 원까지 벌었었어요. 한 달에? 예. 팀장급은 보통 제가 들었을 때 3억에서 6억까지도 번 사례를 들었고 팀장이 한 달에 3억에서 6억? 네. 그리고 부장급들은 기본적으로 10억씩은 넘게 봅니다. 한 달에. 전직 사채업자였던 그 역시 한때 쉽게 버는 돈 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만둔 계기가 있었습니다. 봐달라 봐달라 이렇게 이제 사정사정 했지만은 이제 저희는 절대 봐주지 않고 계속 독촉하고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못 견디게 돼서 부부가 이제 같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죄책감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 일단은 빌리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빌리게 되면 이제 이 한 군데를 갚기 위해 두 군데에서 또 돈을 빌려야 되고 두 군데를 갚기 위해서 또 네 군데에서 빌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 자체를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 자체. 성착취와 불법 사채가 결합된 신종 추심은 극도로 악랄한 수법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자신이 직접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인 성착취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죄가 성립해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협박과 성착취까지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당하는 채무자 중 다수는 대출을 진행하던 초기에는 상대가 정식 대부업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올해 초 3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처음엔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 상담원이 전화를 했구나. 그래서 아시는 분이 카톡을 드릴 테니 그 연락 받아줘라. 이렇게 해서 카톡 아이든가 이렇게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녀가 글을 남긴 대출 중개 사이트는
대부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후 이미경 씨에게 대출을 해준 곳은 왕차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 이름조차 없는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대출 원금은 1,700만 원인데 이미경 씨가 갚은 돈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종결을 원하자 왕차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누군데? 야, 씨발 왕차장이다. 네 씨발 개야 너. 그 씨발 담임도 없어 해가지고 내가 다 턴다. 이름 뭐야? 왕 뭐야? 왕차장이라고 씨발잖아. 너인 개 씨발아. 지금서부터 네가 넘긴 자료랑 증거자료 사용증을 다 넘길 테니까. 아, 다 넘겨. 너 개가 다 넘겨. 상관없다. 상관없다. 끝까지 한 내용 다 있으니까 너 딱 기다려라 씨발아. 한창 욕을 퍼붓던 왕차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제 들으라고 전화번호를 눌리더라고요. 그 상대방에서 여보세요? 막 얘기를 하니까 아 누구누구 어머니 아시죠? 그 딸의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까지 전화를 한 거죠. 담임 선생님 되시죠? 이 어머님 제가 지금 선생님 개인 인적상 팔고 다니면서 불법자들한테 첫 팔고 다니고 있거든요. 왕 차장은 고등학생인 미경 씨의 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딸한테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전화가지고 엄마 얘기하면서 너희 학교 찾아간다고 막 그러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딸아이가 지금도 많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가족과 지인, 주변 동료까지 왕 차장에게 시달리자 그녀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면제도 한 번에 털어놓고 솔직히 그 죽으려고도 했었거든요. 몇 번도 손도 그어보고. 근데 이제 제가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나머지 누가 안겠어요. 그럼 또 애들이 다 안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자식들 때문에. 왕 차장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왕 차장의 악명은 높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와 제주까지 그 피해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왕 차장 같은 애들이 제일 악질적인 거. 이제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해놓고 카톡으로 심사하면서 이자율을 거의 주위에 100%를 매겨버려요. 제가 이제 그 계산을 한 거를 이제 보니까 한 30만 원 받고 저 한 300만 원 줬더라고요. 300만 원을 줬는데도 계속 저한테 이제 한 거의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더 내놔라 이러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얘네들 때문에 사실 진짜 뭐 가정도 파탄 나고 뭐 직장 잃고 아니면 진짜 목숨도 잃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한국금융범죄연구센터의 이기동 소장. 왕 차장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면서 그 조직을 조사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도 왕 차장이라는 닉네임으로 상담을 받았어요. 두 번째, 부모님한테 협박하고 지인들한테 협박하는 역할을 했던 또 왕 차장이 하나 있었어요. 왕 차장이 이제 닉네임으로 네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책, 그리고 추심책과 인출책,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까지 왕 차장은 모두 4명이라는 것입니다. PD수첩은 왕 차장으로 활동한 이들을 추적한 끝에 최근까지 사무실로 사용됐다는 한 오피스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황급히 사무실을 비우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왕 차장은 바로 이곳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고금리 사채와 불법 추심 행위를 벌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셨나? 이렇게 음식물도 다. 어우, 냄새. 음식물 다 나가. 지금 만기 전에 먼저 이사 좀 일부 나가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미처 지우지 못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왕 차장으로 활동한 이들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한 명씩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핸드폰 되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 팀인데요. 네. 네, 저희 이번에 왕 차장 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 중에 있는데
저는 직원이라 잘 모릅니다. 직원이라 잘 모른다는 그는 사실 이미경 씨를 협박했던 그 목소리의 장본인이었습니다. 야 씨발아 왕 차장이다. 네 그 씨 담임 수업부터 해가지고 내가 다 턴다. 너희 개 씨발아. 상담책이었던 여자 왕 차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차장 건 관련해서 저희가 좀 취재 중에 있는데.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아 저희랑 좀 대화 나누실 생각은 좀 없으실까요? 그런데 왕 차장의 진짜 정체가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 이름은 뭐예요? 왕 차장이 사장입니까? 그렇죠. 사장님 뭐 저희 사무실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네 명의 왕 차장 중 실질적인 대표이자 총책임자로 알려진 남자. 그의 진짜 이름은 장모 씨였습니다. 총책 장 씨를 알아보던 중 그가 불법 사채 조직인 왕 차장 외에 등록 대부업체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장 씨가 대표로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참을 찾아다니다 발견한 장 씨의 사무실. 공유 사무실 안에 있는 한 칸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사람 없는 책상 한 개와 벽에 붙은 정식 등록증이 전부였습니다. 왕 차장이면서 장 대표인 그는 어떻게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 저희 나라는 대부업이 약 20시간 이상의 교육만 수료하면은 등록증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 이야기하면 바지를 세운다고 그러죠. 바지 사장. 바지 사장을 통해서 이제 대부업 등록증을 빌려서 이제 일정의 이제 금액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그걸 빌려서 네이버나 이런 이제 대출 이렇게 등록을 해 놓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쪽으로 땡기는 거죠. 대부업 등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업자에게 등록 대부업체는 왜 필요했던 걸까? 대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광고를 하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일단은 대부업 등록을 해요. 정식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포폰, 이제 다른 가명의 직책, 대포 계좌를 사용해서 이제 피해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불법 대부업이라고 하면 100%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등록 대부업체로 채무자들을 확보한 다음 정작 대출을 진행할 땐 왕 차장 이름으로 고금리 사채를 쓰게 하는 겁니다. 총책 장 씨에게 통화를 요청하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MBC PD수첩팀입니다. 말한 편 소리 아니죠? 근데 그렇게 지랄입니까? 왜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뭐 취재하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심기는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고금리 대출한 건 맞으시지 않으세요? 뭔데 씨 전화해서 지랄들입니까? 지금 만나뵐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왜 만나 이 씨X이잖아. 불법적인 일을 하신 거에 대한 죄책감은 없으세요? 빨리 꺼지세요. 왕 차장은 맞으세요? 꺼져 이 개X야. 그는 더 이상의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줬었을 때는 대법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 이상 연 20% 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이제 큰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밑에 직원들 3, 4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개인정보를 넘겨주거나 팔아먹는 그런 이제 구조로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아, 일어나시죠. 땀 흘리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에 불법 사채 시장은 여전히 성황입니다. 해마다 단속과 검거를 해도 불법 사채의 싹은 다시 자랍니다. 보통 이제 한 개의 조직이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수법이나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같이 일할 때 팀원들이죠. 팀원들이 그만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례들 많이 봤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는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얘가 파출소 가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파출소에서는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럼 걔네도 경찰에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서워하는 거 없이 걔네 경찰이랑 싸워요. 그냥 대포폰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심 하나. 그러니까 한 사람은 10개씩 만들 수 있는데 100명이면 걔네가 대포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1000개잖아요. 그냥 하나 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가도 뭐 경찰 전화하면 유심씩 던지고. 현직 사채업자 김 부장 역시 경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야겠다거나 잡히겠다는 걱정하셨어요? 솔직히 그렇게 개의치 않게 생각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고 안 잡는 거 맞나? 안 잡는 거겠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게 많을 건데. 최근 경찰에 적발된 사채업자의 측근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총체까지 검거된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주변 형들이 이 일을 하고 있다가 경찰 적발되고 나서 이제 그 후에도 따로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제보하게 됐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형이 저한테 일하자고 연락와가지고. 조직은 깨져도 남은 이들이 불법 사채를 이어간다는 것.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네. 근데 계속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되니까요. 처벌도 약하고. 처벌도 약하고. 네. 지금 이 잡혀간 분들 이 형을 좀 낮게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네. 무조건 낮게 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들이 예상하는 처벌 정도가 있나요? 벌금? 그들의 예상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대부업자들의 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가 약 40%, 벌금 등 재산형도 40%였습니다. 그럼 이자제한법 그 초과되는 것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대부업법을 신고하지 않고 대부업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인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정형이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사실상 실형 나오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전국의 가장 아픈 정수리는 돈이에요. 이 돈을 빼앗아야 돼요. 이 돈을 밥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야 돼요. 그게 환수가 안 되면, 그게 몰수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죠. 부패재산 몰수법을 좀 확대를 해서 사실상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환부해 줄 수 있는 요건을 좀 넓혀야 돼요. 불법 사채업자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큰데 국가가 환수한 금액은 적다 보니 불법 사채 시장의 악순환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시 사채업자에게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많아지는데 저금리로 빌려주는 곳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기 힘든 청년들은 자꾸만 음지로 숨어듭니다. 박준수 씨는 신용점수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최저신용자입니다. 그런 그에게 제도금융권은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금융권은 신용도가 필요하고 예. 또 연체 이력이 있으면 또 안 되고 예. 그렇죠. 근데 사금융은 그런 걸 조회를 안 하니까 만약에 금융권이 안 되면은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채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도 돈이 부족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죠. 그럼 돈이 왜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거든요. 생계비입니다. 생활비, 생계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출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금감원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돕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자의 73%가 20, 30대 청년입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울 때 천사의 미소를 하고 다가와서 그 돈을 빌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마의 얼굴로 그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최악의 범죄. 그게 사채다. 지금 고리대금 업자 얘들 처벌하는 거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처벌해야 돼요. 하지만 그 뒤에 붙는 거는 이 청년들이 왜 사채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정책.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불법 사채로 내몰린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 가장 약한 고리들입니다.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배를 불리는 고금리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는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죄 외에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물론 성착취물을 이용한 추심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까지 적용해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단속도 비웃고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불법 사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정부와 수사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